작년 하락장에다 손실을 크게 보니까 상실감도 있고 막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 주식은 나한테는 안 맞나 봐, 또는 어려운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식을 배우면 쉬워요. 이론적으로 주식은 영원히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번 출연해서 그 엔비디아도 예. 빠질 때마다 모아가라고 좋게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요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 이게 참 대단한 기업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가장 핫한 챗GPT. 챗GPT가 요즘 가장 핫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다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뭐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변호사 시험도 합격했다라고 그다음에 의사 시험도 통과한다라고 보고서도 대신 써주고 하여간 뭐 좀 굉장히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챗GPT가 1750억 개의 매개의 변수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단기간에 처리를 하는 학습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고성능 AI 인공지능 연속 가속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위해서는 이 연산을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GPU나 구글의 TPU 같은 AI 전용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구글은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 조금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니까 이 엔비디아의 AI 전용 반도체가 굉장히 매출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제 엔비디아가 만들어지긴 이제 90년도 초반에 만들어졌는데 90년도 후반에 이제 상장하고 그런데 이제 3D 게임이 나오면서 기존의 CPU가 이 3D 게임을 구현을 못하는 거예요. 버벅거리고 먹통 생기고 뭐 한참 있다 열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럴 때 엔비디아에서 GPU라고 그래픽 카드를 꽂으면 이 3D의 게임을 유연하게 작동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3D 게임이라는 게 이 게임은 예를 들면 약정된 걸로 가는 게 아니고 유저가 위를 보고 싶으면 마우스를 클릭하면 위를 보여줘야 되고 순식간에 아래를 보면 순식간에 아래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인 GPU를 꽂아야 된다는 거지 얘가. 그러고 났는데 또 VR, AR 얘기가 나왔잖아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거를 보여주려면 안경을 끼면 안경이 실제 안에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이걸 처리를 하려면 또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또 필요하다는 거지. 그다음에 암호화폐가 막 폭풍처럼 일었잖아요. 맞아요. 암호화폐 채굴을 하려면 이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는 거야, 엔비디아에. 다 들어가네요, 진짜. 굵직굵직한. 근데 이제 챗GPT가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이 챗GPT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 같잖아요. 이제 구글 검색기를 대체할지도 모른다고 이제 시장이 예상하고 있고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지금은 이제 그거를 악용하거나 그 어떤 기준을 사용 기준을 세우는 단계로까지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챗GPT를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엔비디아의 AI 전용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메타버스가 또 한참 인기가 있을 때 그 메타버스 가장 큰 수혜주가 엔비디아예요. 맞아요. 그래픽 카드인 거예요. 그 엔비디아는 앞으로 이 문명이 인류가 발전을 한다면 과거에 1900년대의 초반에 철도를 깔아야 되듯이 철도를 깔려면 철강 산업이 있어야 될 듯이 그다음에 1900 그 중반부터 자동차가 굴러다니려면 기름이 필요하듯이 그런 정류 산업들이 시장을 주도했듯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거의 이제 시스템화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새로 발전할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가상 세계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얘도 세월이 지나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얼마만큼 성장할지 예상이 좀 어렵죠. 네. 생각보다 훨씬 크게 성장할 산업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업이라고.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정말 알짜 기업들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네. 또 굉장히 되게 의외성으로 곡물 관련주 또 예. 언급해 주셔가지고 되게 색달랐습니다. 작년에 네. 그 하나생명 제가 추천했잖아요. 네. 아무도 안 쳐다볼 때 바닥에 네. 그 뒤로 한 40% 이상 올랐었어요. 최근은 좀 조정받고 있지만 네. 와, 이 곡물 관련주도 다시 한번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네. 한 1억 원 정도 있다면, 네. 어떻게 운용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뭐, 사실 투자는 개인차가 너무 심해요. 그, 이염소녀형인 사람도 있고, 안정추구형인 사람도 있고, 근데 투자금도
뭐 지금 1억 원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투자금 여유 자금이 뭐 500만 원 갖고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2, 3억 갖고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개인 선호, 그다음에 투자 유형, 그다음에 투자금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개인 편차가 굉장히 큰데 예를 들면 나한테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다. 그렇다면 저는 한 60% 정도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 주식 중에는 이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중심으로 반반씩 묻어놓고 3,000, 3,000 이렇게 묻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4,000 정도 갖고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락하다 반등 나오는 타이밍에는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올라가서 고점이 되면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눌림을 받고 다시 돌아갈 때 또 다시 사고 사고 팔고를 해야 된다는 게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저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수강생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버스는 버스 정류장에 타고 전철은 전철 승강장에 타듯이 주식도 주식 정류장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지. 아무 데나 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시중에 알려진 유명한 종목을 사면 안 된다. 지금 이사진지가 알려진데도 유명하니까 지금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걔는 좀 열이 식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 사고 지금 다시 상승할 그런 종목들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폭락하다가 그 대규모 돈이 뿌려진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그때 나중에 사신 분들이 작년 하락장에 손실을 크게 보니까 상실감도 있고 막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 주식은 나한테는 안 맞나 봐 또는 어려운가 봐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식을 배우면 쉬워요. 이론적으로 주식은 영원히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올라가죠. 네.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매출액이 올라갈 거고 매출액이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올라갈 거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아주 뭐 잡주가 아니라면 아니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잘 모르니까 이름 유명한 종목 시중에 널리 알려진 종목 가장 핫한 종목에 기가 쏠려서 그 주식을 사니까 잘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제가 지금 식량 관리 곡물 관련주를 얘기해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가 될 종목을 저점에서 산다면 잘못돼도 손실이 크지 않을 거라는 거지. 잘못돼도 잘못될 확률은 굉장히 작지만 잘될 확률은 훨씬 크지만 그렇게 배워서 한다면 주식은 뭐 노후에 늦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로또 복권 당첨자가 매주 나오잖아요. 나오죠. 작게는 한 명, 많게는 열 명씩 막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로또 복권 당첨이 안 됐잖아요. 그 주식을 로또처럼 주식 투자를 해서 5배, 10배 수익 낸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5배, 10배 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로또 복권 당첨자가 나오는데 나는 아닌 것처럼 주식 투자를 5배, 10배 벌려고 하면 그게 나는 안 된다는 거지. 있는데 그거를 배우면 그 목표 수정부터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볼 거 아니면 손실 위험이 있는데 주식 투자를 왜 해? 주식 투자를 쉽게 하자는 게 제 저거예요. 제 교육의 좀 모토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고 로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크면 수익이 큰 게 아니고 위험은 작은데 수익은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갖고 제가 이제 수강생들한테 열심히 열강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좀 이해를 하면 그게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그게. 그 다음에 주식 투자는 예를 들면 한 달에 내가 한 200만 원만 벌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확률은 무지무지 높아요. 한 달에 2억 2천만 원 벌려고 하니까 꼬이는, 스텝이 꼬이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연세가, 나이가 많아도 그 마우스를 클릭할 일만 있으면 주식을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고 유명한 종목을 쫓아다니고 스텝이 꼬이고 헛발질을 자꾸 하니까 주식은 어렵다. 주식하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막 생각하는 건데 배워서 안정된 자리에서 하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뭐 생각은 있는데 뭐 내 생각과 많이 다르다 그러신 분들은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학원 한번 오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이제 뭐
상담도 해드리고 또 조언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의도에 있는 워렌증권에 있죠. 예. 네이버 검색해도 나오죠? 나옵니다. 네이버 검색도 나오고 그다음 여기 이 영상 아래 네, 그 링크도 걸어 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작년에 두 번 하고 이번에 세 번째 이제 웅달 책방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먼저 저를 여기 출연하게 해주신 우리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관심 가지시고 이제 시청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좀 기회가 있으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미력하나마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 투자는 남의 말만 듣고 하지 말고 시중에 알려진 유명한 종목을 투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는 꼭 배워서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워렌증권 에듀 주식학원에 김용웅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